전혀 이해가 안 가요. 아로 그 자체가 내란 선동이 아니고 엄마 아니에요? 저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북에 갔으면 좋겠어요. 북한으로. 뭐 정확한 증거 정황이나 이런 게 좀 불충분해서 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짧다고 생각해요. 15년 정도? 15년 이상? 지하 조직, 나라의 전복, 국가 행복 추구의 그 파괴 이런 게 제일 그 무서운 거죠. 무기 지나가지고 뭐 사형해야죠. 모르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모의한 거가 우리나라 얼마나 큰 피해를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국민으로서 되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나. 행동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 안 됐죠. 오늘 보니까 9년형이 떨어졌던데 그거로서는 부족하죠. 선동제도 그게 무서운 겁니다. 선동이라는 게 언제 실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그게 아주 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증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단순하게 자기가 순간적으로 어떤 뭐 공산주의를 추종해서 좋아서 들어간 사람이 모르지만은 젊었을 때 대학 시절부터 아주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 같이 동조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하나의 종주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